사람에 따라 물이 얼만큼 필요한지는 달라요. 저염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염식이. 아, 네. 아, 교수님, 1편에서 혈액투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상생활에서 신장건강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다시 모셨습니다. 신장 수치가 나빠도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검사했더니 내가 나쁘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 상당히 계시거든요. 신장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 질환에 대한 관리를 하시면서 콩팥에 대한 검진을 꾸준히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이제 우리나라는 검진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기본적인 신장 기능 검사도 들어가고 소변 검사도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만 꾸준히 받으셔도 신장이 갑자기 나빠졌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건강관리, 저염식이라든지 운동 같은 것들이 겸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장 관련해서 이제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이런 말이 좀 많더라고요. 사실 너무 많이 드셔서 뱉는 환자들이 꽤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은 좋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람에 따라 물이 얼만큼 필요한지는 달라요. 밖에서 열심히 몸을 쓰시는 분하고 시원하게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하고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목마름이라는 게 느껴져요. 목마를 때 물을 찾아 적절히 드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물 먹기는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라고 되어 있고요. 그게 종이 컵으로 따지면 6컵 정도. 우리가 뭐 식사 후에도 한 몇 컵 드시고 다른 음료를 통해 드시고 따로 신경 써서 먹어야 될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두세 컵 정도만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꼭 하루 8잔을 마셔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챙겨 먹지는 않아도 된다. 너무 많이 드시면 몸에 물과 소금의 균형이 깨져서 전화투름 혈증이라는 게 있어요. 물을 뭐 3리터, 4리터 이렇게 잡수셔갖고 소금이 떨어져 전화투름이 생기면 어지럽거든요. 네. 그러면 구토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 통해 입원하실 만큼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좋지가 않은 거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은 물 대신 뭐 술이라던가 뭐 커피 이런 걸로 대체해서 취해서 되나요? 뭐 이온 음료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커피랑 술 같은 경우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해서 그거보다 더 많은 물이 어떻게 보면 나오고요. 술도 술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물을 뺏기게 됩니다. 그 뺏기는 거를 보충을 좀 하셔라. 물을 섭취하는 것 말고 행동적인 거는 뭐 없을까요? 행동적인 거는 당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남자분들, 젊은 분들은 근력 운동도 하시기를 권유드리고, 땀이 좀 흐를 정도의 조깅을 일주일에 5번 30분 이상. 또 하나는 저염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나 젓갈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짜고, 또 밥 먹을 때 항상 국하고 찌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금 섭취가 서양에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저는 국이나 찌개를 젓가락으로 먹어라.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한번 병원에 와봐야 된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콩팥이 나쁠 때 꼭 병원에 오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변 색깔인데요. 빨갛게 나오기도 하고 또 신장 사구체를 통과하면 까맣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콜라색. 소변 색이 변하지 않더라도 거품뇨, 거품이 많이 뽀글뽀글 생기면 단백이 뭉쳐서 거품으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소변 이상이 있으면 나와야 되고, 그 외에도 신장이 나빠지면 많이 피곤하고 숨이 차기도 하고 구워요. 밤에 라면 먹고 자면 많이 붓는다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이 붓나 보네요. 밤낮으로 그냥 가리지 않고 계속 붓습니다. 다리 부종 같은 경우는 정강이 앞 함녀 부종이라고 하는데 꾹꾹 누르면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이제 반드시 와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 한마디만 좀 부탁드립니다. 아프게 된 거는 우리 잘못은 아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병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은 혼자서 이겨나가고 헤쳐나가야 될 게 아니라 함께 상의해서 가족들의 지지하에 함께 이겨내는 게 병이라고 생각하고요. 요즘에 좋은 약들도 많이 나와 있고 생활요법들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거든요. 좀 더 삶의 질을 높이면서 생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인 혈액투석 바늘의 진실이 어떤지 한번 파헤쳐봤는데요. 혈액투석을 하시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시고 있는 만큼 신장 건강 꼭 지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얻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